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고 두 번째, 갯벌 방향 상실 편입니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이지만 갯벌에서 재밌게 땅만 보고 해루질을 하다 보면 방향 상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평택 해양경찰서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여철왕 구조대원님과 함께 어떻게 위험한지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갯벌에 들어가기 전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장갑, 장화, 플래시, 생수, 그리고 핸드폰입니다. 그럼 이 도구들을 챙겨서 가볼게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이렇게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어우, 들어가시죠. 랜턴 있고 이제 하니까 네. 또 물이 빠져있는 걸 보고 하면 네. 일반 분들은 이제 물때를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냥 당장에 물 빠져있는 거 보고 네. 들어가시니까 네. 신고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요? 이런 건으로? 예, 막 갯벌 고립자에서 많이 들어오죠. 방향 상실자가 제일 많죠, 야간에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길을 그대로 이제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잡는 게 즐거워서 이제 땅만 보고 가시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치. 어떡하지? 물이 빠지고 약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 땅이 많이 질었어요. 그래서 걸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화 옷이 크기도 했고 질은 땅 때문에 기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막 와, 선생님 잠깐. 오. 못 보겠어요. 눈물 없이는 이건 진짜 물 빠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더 지른 거죠 지금? 네, 더 지른 거예요 지금. 왜요? 이 개가요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커서 보였었어요. 못 보셨죠? 네. 재밌죠? 네. 그 재밌으니까 이제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보고 가시다가 방향 많이 상실하시고 신고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주변에 계속 확인하시면서 가야 좋았던 대로 나갈 수 있죠. 꽃게가 있다. 오케이. 다시. 할로. 조개를 잡아볼까? 여기 있지. 잠깐만 고개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개를 들어보라고 하셔서 들어봤는데 제가 한 자세로만 해루질을 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진짜 방향을 상실해버렸어요. 솔직히 불빛을 보고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불빛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거리에 있는 것 같아서 당황해버렸습니다. 갯벌에서 방향을 잃었다면 첫 번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불빛을 보고 나가면 되겠지 하고 가다 보면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육지가 아니라 바다 쪽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게다가 물때를 파악하지 못하고 물이 들어오는 시점에 방향 상실로 인한 고립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사고 위치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켜서 해로드를 누르고 허용 해로드 어플을 실행하여 구조 신청, 해양을 선택하고 구조 요청을 하면 신고자의 좌표가 구조자에게 공유됩니다. 두 번째는 전화 대기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구조자에게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공유돼요. 이때 전화를 받아서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해양경찰 상황실입니다. 신고자분 침착하시고요. 네.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들어올 때는 글램핑장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위치를 못 찾아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바로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안심하시고 혼자 계신가요? 네. 네. 지금 다리가 뻘에 빠졌거나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다리가 무릎 정도까지 뻘에 빠져있고 약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네. 너무 무서워요. 네, 신고자분 어렵더라도 침착하셔야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현장 도착 전에 신고자분께 전화 드릴 건데 네. 전화 받으셔서 꼭 구조대원에게 상황과 위치를 알려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바로 간다. 네. 세 번째, 가지고 있는 불빛 도구로 구조에 협조해야 합니다. 야간 바다에서 플래시가 없다면 정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로 위치를 노출시켜주면 구조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구조대입니다. 신고자분 되시나요? 네, 네. 빨리 와주세요. 네, 지금 출동한 경찰차 혹시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그럼 신고자분 후레쉬로 크게 원 한번 그려보세요. 잠시만요. 네. 보이세요? 네, 계속 그려주세요. 네. 네, 후레쉬 한번 멈춰보실래요?
잠시만요. 네, 멈췄어요. 네네, 위치 확인했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구조해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양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주세요. 신고 시 침착하게 내 위치 및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본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실제 상황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이해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주 야간을 막론하고 갯벌에서 방향상실 및 고립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안전에 대한 지식이 하나 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언제나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 하세요. 안녕! 다행이네요.